안녕하세요. 은실의 작은 행복입니다. 오늘은 몸통을 만들 때 얼굴 다는 방법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비교해 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얼굴 달때 얼굴 성형법을 몸통 만드는 영상에서 알려드렸었는데, 창구멍만 막은 얼굴이랑 얼굴 성형을 해준 얼굴 차이점을 알려드리고, 얼굴 성형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우선 옆모습을 봤을 때 성형해준 아이는 앞뒤 짱구 모양이면서 입체감이 있고요. 창구멍만 막은 아이는 납작하면서 입체감이 없어요. 또한 가지, 목을 얼굴에 다실 때이 아이는 목쪽 솜을 눌러가며 아래쪽으로 몰아서 목 위쪽에 솜을 좀 납작하게 해준 다음 얼굴을 달아주었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목에 주름이 생기는 것도 해결 가능하거든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그냥 달았는데 차이점 보이시나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거북목 같이 얼굴을 내밀고 있는 느낌이고요.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목에 잘 밀착되어져 있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얼굴을 다실 때는 목 쪽에 솜을 눌러 밑으로 내려 주므로 목쪽 주름도 없애는 효과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굴을 다실 때 경계선 앞쪽에서 바늘을 빼서 꿰매시는 것보다는 경계선 뒤쪽에 빼시는 것이 얼굴을 더 단단하게 다실 수 있어요. 이 뒤쪽은 머리카락이 가려질 부분이니까 좀 지저분하더라도 괜찮아요. 자, 오른쪽 모양처럼 얼굴을 다셔야 얼굴이 거북목처럼 튀어나오지 않고 자연스럽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목쪽 솜이 적어서 얼굴이 무거워서 고개를 자꾸 숙인다 싶으시면 이쑤시개를 목 안쪽에 끼워 고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정면에서 보시면 같은 패턴으로 비슷한 양의 솜을 넣어 만든 인형인데, 성형해 준 아이는 얼굴이 좀 작고요. 창구멍을 그냥 막은 아이는 얼굴이 좀 크죠. 물론 솜 넣는 양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분명 차이는 조금 있어요. 그럼 이제 창구멍을 그냥 막은 아이를 성형해 볼게요. 자, 기존 몸통 만드는 영상에서 설명을 하긴 했지만 다시 설명하자면, 창구멍을 감침질로 막은 다음 실을 그대로 두시고 머리끝 양쪽을 잡아 눌러서 반대편 쪽에 그냥 바늘을 빼시고요. 다시 반대쪽에 바늘을 빼서 쪼아주세요. 이때 주름이 생길 정도로 잡아당겨 몇번 반복해서 잡아당겨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신 머리 위쪽에 X자가 생겨요. 아무튼 머리 통수를 쪼아주면 얼굴이 작아지면서 이 부분이 올라가서 턱선도 더 살아나서 가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형을 해서 앞뒤 짱구가 되도록 하시면 나중에 머리를 달아 주었을 때 입체감이 살아요. 얼굴 크기를 비교해 보심, 아까보다 작아졌잖아요, 그죠? 둘다 크기가 비슷해졌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